안녕하세요. 건설안전기술사 이성수입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재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해 유형별로 어떻게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지 법령에 있는 기준을 놓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단연코 떨어짐입니다. 떨어짐.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죠. 그 방지하기 위한 시설. 첫 번째가 추락방호망, 두 번째는 낙하물방지망,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추락방호망의 이제 정의를 보면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망이다. 첫 번째, 작업면에서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 10m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근로자가 어떠한 철거를 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하는데 지금 근로자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망의 위치죠. 얘가 10m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벽면에서 내민 길이 3m 이상이다. 벽면에서 내민 길이가 3m 이내이다. 이내여야 한다.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다. 우리가 망을 이렇게 치게 되겠죠. 짧은 변 길이의 처진 길이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다. 이상이어야 된다. 이 얘기라고 있고,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을 낙하를 방지하는 망은 아니죠. 방지해서 뭔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망이죠. 설치한다. 설치 높이는 10m 간격마다 10m마다 설치한다. 그리고 내민 길은 2m다. 2m 이내로 해야 된다. 수평면 각도는 20도에서 30도로 한다. 추락 방지망 인장 강도의 기준을 보면 그물코의 크기가 10과 5로 나눠져요. 그래서 매듭이 없는 망은 240, 매듭이 있는 망은 200, 요거는 110kg이죠. 요거 인장 강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 시 인장 강도 기준. 폐기시 인장 강도는 10, 5 맞고요. 그 다음에 매듭이 없으면 150, 매듭이 있으면 135, 60 이하로 떨어지면 얘를 폐기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책을 찾아보고서는 아니면 또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서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근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놓고 근로자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시설이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이러면 수정을 해야 돼요.